우선 이렇게 출판 기념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계신 문화 객석을 꽉 메워주셨네요. 인사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이게 쓴 걸 읽진 않는데 메모를 아내가 줬는데 오늘은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간략하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오늘 출판 기념회를 허락해 주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출판 기념회는 조촐하게 준비했습니다. 뭐 화려한 LED 판넬도 없고 소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화창한 봄날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만사 제쳐놓고 오늘 출판기념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속도로가 많이 밀렸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또 부산에서 또 대구에서 이후 또 대전에서 여러 경향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오늘 오늘까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 친지 모두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많은 그 은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앞서 소개를 드릴 때 시간 관계에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분은 제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던 김홍배 선생님이셨는데 오래전에 착고를 하셨습니다. 참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오늘 김원기 선생님,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저와 같이 참 그 앞에 그 냇물을 건너다니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김원기 선생님 아까 계셨는데 저 뒤에 계십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7살 때부터 서울 생활, 개시사활을 했습니다. 새빵사를 할 때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 이고명 선생님이 또 오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에게 음악과 또 일반 사회와 또 이 6.25 전후의 상황을 정말 생생하게 강의해 주셨던 우리 김규창 우리 중학교 은사님도 여기 함께 나와 계십니다. 늘 저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저는 정말 큰 복 중에 훌륭한 스승님을 만난 것이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 그 강신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고시 공부하다가 시험 보러 갈 때 주머니에서 꼬이꼬이 5,000원짜리를 내주시면서 차비하라고 그때 차비가 대전까지 120원이었습니다. 예. 주시던 선생님 그리고 제가 조금 나태해지면 불러다 야단 붙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 곳이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은사님 그리고 박사과정의 지도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경제학과 선후배 여러분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저를 이끌어주신 많은 선배님 동료 후배님들이 계십니다. 저의 공직생활 멘토였던 이원종 전 지사님은 요즘 상황이라서 오늘 몇 차례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석하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앞서 그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정우택 의원님은 제가 도지사를 모셨고 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셨고 또 서울로 진출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정말 저에게는 공직생활에서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또 제가 늘 사표로 삼아서 대화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에 저희 앞에 가면서 늘 길을 터주신 존경하는 우리 이종배 의원님 그리고 반듯한 모습으로 저에게 늘 감동을 주시는 경배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지 최현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유한국당 많은 그 당직자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저와 함께 국정을 맡았던 장차관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사 사장님도 많이 오셨습니다. CBS 사장님, EBS 사장님, TV조선 사장님, 여러 언론사 사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충북에서 공익생활을 함께했던 우리 공직자 가족, 또 지역의 기관단체장님, 원로, 어르신,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우리 박현 사님, 여기 계신 여러 형님, 또 친구,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도의회 김양희 의원님을,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 또 황영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군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제 지역구인 청원구의 우리 동지 도의원, 군의원, 우리 당직단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후원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많은 기업인들이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단양에서 영동에까지 도내 각 지역에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먼 길 마당으로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향의 정상의 군수를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재경향회, 재청향회, 도청, 시청, 보우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어린 시절 같이 보낸 송현이 동갑내기 친구들, 또 관기초등학교 친구들, 도덕중학교 친구들, 또 장원고등학교 우리 동문들, 또 저 이곳 그 충북대학에서 10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했던 그 많은 우리 동문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동문들, 아주대 우리 그 동기들 여러 분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분들을 빼먹었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를 하도록 저를 불러주시고, 또 저에게 제가 성공할 때까지, 고시 공부할 때까지 늘 이끌어주셨던 우리 김태문 선배님, 유영철 선배님을 비롯한 우리 웅지회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불려갔다가 아주 굉장히 혼났지만 다행히 성공해서 그래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저의 절친한 친구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늘 저의 뒤에서 저의 등을 떠밀어 주셨던 안초로 형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천성호 형님, 요즘 건강이 좀 조금 그러시다고 오셨네. 예. 이평수 우리 저 선생님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저 윤건영 교육대 총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들인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흔히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다시 쓰면 되지만 인생은 한 번 쓰면 다시 쓸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그랬는데 34년간의 공직생활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그동안의 그 지나온 삶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아마 보시면 뭐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은 그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말하면 송현이 하늘만 보이는 그런 아주 그런 곳인데 제가 오늘의 일까지 저를 움직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니까 새로운 것을 열망하는 꿈이었습니다. 제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도, 그 어려움도, 그런 고통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무엇을 할까 걱정하다가 꿈은 기적을 낳는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늘 도전한 것이 제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꿈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 성원에 보답하고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이 순간을 맞으면서 가장 가슴에 상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에 대한 건데, 저희 집이 좀 어려워서 학비가 떨어지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동네에 누가 고추 팔아서 현금 갖고 있는지, 쌀을 팔아서 현금 갖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가서 이 집에 와서 만 원 빌리고 저 집에 와서 만 원 빌리고, 그래서 제가 얼마 필요하다면 그걸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82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한 10년간 병원에 오락가락 하시면서, 병원에 계실 때 제가 그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그때 참 제가 돈을 끌어다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제가 고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말씀은 의외였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우리 어머니 영전에 바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올해 91세신데 신협에서 가시는 등산, 해외 등산 모임을 자꾸 가시려고 해서 좀 제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힘이 나고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한 분 한 분 뵈면서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 엄태영 우리 멋있는 우리 친구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으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든요. 자, 이제 자리가 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 저자와 함께 앉아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앉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